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나온다 아닌가? 네. 어제보단 낫네. 그치? 이쪽이요, 이쪽.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6시죠? 아침 6시. 오늘도 새벽 6시부터 부지런하게 나왔습니다. 네. 목소리 많이 괜찮아졌다. 많이 나아졌네. 여기는 지금 탁심 광장이었고요. 저기는 저희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 다들 아시죠? 이제 이스티클랄 거리. 이스티클랄 거리. 여기. 하여간 튀넬이 다니는 여기 이스티클랄 거리를 통과해서 쭉쭉 내려가서 구시가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아빠 우리 오늘 아침에 구시가지에서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자. 그래. 나 그거 먹고 싶어. 뭐? 렌틸스. 아 그거 오랜만에. 4년 만에 렌틸 숲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 그리웠지, 그리웠어. 렌틸 숲을. 맞아. 이 터키식 아침 식사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현지 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렌틸 숲이랑 터키 차에 빵 정도를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터키식 아침 식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각종 치즈, 카이막, 햄, 오이, 토마토 이런 거를 각자 싸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좀 드시긴 한데 그거보다는 아마도 렌틸숲이랑 빵이랑 잘 많이 드시지 않나.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는 렌틸숲으로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이라 이스티클랄 거리가 한적하다. 오후에는 콩나물시루다. 콩나물시루.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나 오늘 현금도 찾아야 돼. 그러면 돈 찾아야지. 터키 리라 가지고 있다 환율 떨어져 가지고 손에 엄청 깠다. 1리라 250원이 1리라 48원으로 바뀌었다. 아니야. 일단 아빠 우리 쭉쭉 걸어 내려가 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고고. 고. 여기 뭐 많이 파신다 아침. 까칠하기는.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야옹 그래서? 아 그건 그런데 여기 꼬리는 싫었나 봐. 꼬리는 싫은가 봐. 꼬리는 하지 말래. 여기만 해달래. 꼬리는 싫다 이거야? 아이고. 건드는데 이게 어이구 씨 막 몰라 버린다. 좋아서 그런데 얘 너무 애가 터프하다. 너무 터프하다 쟤. 얘랑 놀다가는 등이 나만 하질 않겠다. 어이. 뭐야 또 있어 뭐야? 이것도 천문 식구네. 니는 착하다. 고양이를 두드려 이제 예쁘다 해줘. 다리 오랜만이다. 아 낚시하는 사람이 여전하네. 뭘 잡나? 오, 뭐 많이 잡아놨다. 우와 우와. 이야, 물통을 하나 잡아놔. 생일 축하. 우와. 전갱이 비슷하다. 전갱이. 우리나라 전갱이 비슷하다. 그러네. 다 이거 잡으시나? 글쎄. 고양이. 고양이가 여기 와서 놀만하네. 어짜 한 마리 얻었다. 맛있게 먹네. 우와 싱싱한 생선 한 마리 얻었네. 얘 맛있게 먹는다. 고양이가 생선을 되게 좋아한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거 싱싱해서 비린내가 안 나겠네. 더 맛있겠네. 오. 전이. 노.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하나? 들었다 놨다 하나? 되게 깊나 봐. 응? 깊나 봐. 아, 봐. 쟁기스 갓. 야, 칼라드 쟁기스. 어?
아, 있다 있다. 적대. 우와 우와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목줄이 길다. 목줄이. 아, 여기서부터 이게. 전갱이를 잡아봤다. 그냥 나보고 또 잡아보래. 그러게, 여기서 저 해본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누가 해보라고 준 것도 처음 아니야? 처음이지. 어. 신기하네. 재밌다, 재밌다. 그냥 슬슬 잡아 올렸더니 가짜 미끼에 전갱이가 덥석 물었어. 그러네. 재밌다. 아빠 여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여기서 먹어볼래? 먹어보자. 메뉴가 많다. 어? 렌틸수 있네. 렌틸수 좋지. 아빠 어떤 거? 난 저거. 이거? 넌 이거. 나 이거. 그럼 난 이거. 그래. 서로 다른 거 먹어야지. 일단 렌틸수를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빠랑 제가 골라온 아빠 그토록 기다리던 렌틸수. 아, 그리고 썸이. 이건 그냥 렌틸수이고 이건 아마 토마토가 들어간 렌틸수인 것 같아요. 여기에 레몬하고 후추. 어? 여기 고춧가루도 있대. 이거랑 이제 빵하고 찍어 먹으면 그저 그만이지. 땡큐. 요거 방금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하나 달라고 했어. 맛있겠다. 잘 시킨 거 같지? 네. 맛있겠는데?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휴, 이 맛이야 이 맛. 맛은 변함이 없네. 고하고 고소하고 맛있네. 어, 고소하다. 맛있다. 몇 년 만에 먹어도 그냥 맛을 다 기억하고 있네. 이 맛있지. 어. 아, 이것도 먹어봐야지. 어, 맛있다. 아, 이게 먹으니 좋네. 시리얼이야? 빵이 부드러워지네. 이거 맛있다. 치즈 들어간 거 같다. 치즈 안 먹었네. 그래? 치즈 들어간 거 맛있는데? 치즈 맛이 나는데? 한국 가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지. 치즈 섞은 거 같은데? 맛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네. 아침 그렇게 먹고 얼마 나왔어? 오늘 아침? 130리라. 130리라? 렌틸수비 얼마야? 렌틸수비 하나에 40퍼트고 아, 40리라. 40리라? 어, 그 계란이 50리라. 50리라. 그래서 40, 50. 130. 근데 여기 뭔데 여기도 현지인들이 줄 서 있네. 어, 여기 샌드위치 먹는 집도. 어, 여기도 맛있나 보다. 테이블 꽉 찼네. 이쪽도 다른 집이네. 어, 아빠 우리 여기서도 먹어보고 여기서도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돌아가면서 다 먹어봐야지. 아, 먹어보자. 맞아, 맞아. 어, 여기도 사람 뭐 바글바글하네. 터키인데. 이 나라 사람들 아침에 빵하고 티를 많이 먹네. 맞아, 맞아. 렌틸도 많이 먹지만. 어, 렌틸보다도 빵하고 커피를 제일 많이 먹고. 빵하고 커피, 빵하고 티. 그 다음이 이제 렌틸. 렌틸? 아빠, 우리 날씨도 시원한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닷가 있잖아.
우리 거기도 가보자. 지금. 가보자. 가보자. 여기도 사람 많다. 어, 여긴 다 많네. 그러게. 다 맛집인가? 다 맛집. 저희는 지금 베아짓 트램역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바닷가 쪽으로 한번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쪽으로 가봅시다. 가자. 가자. 야, 여기 사람들 진짜 빨리 일찍 일어나셨다. 와, 이게 뭐, 여기 가게마다 다. 어, 다 사람 많네. 파타카? 파타카. 뭐 치즈로? 아니 치즈 말고 파타카. 깨빵이야? 깨빵 아니고 치즈랑 파타타라는 게 있길래 치즈 아닌 파타타가 뭔지 몰라서 그거 사봤어. 왜냐? 든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야? 글쎄. 감자다, 감자. 감자? 응. 먹어봐. 일본 맛이야? 몰라. 안 먹어본 거라 샀어. 응. 시미트가 10리라인데 오리랑 싸잖아. 어, 감자다. 감자. 근데 내용물이 거의 안 들었네. 응, 밀가루. 특별한 맛이 없어. 그냥 감자 맛이야. 감자 딱 이만큼. 감자 냄새가 난다. 감자 딱 이만큼 들었어. 250원. 250원? 250원인데 뭐 맛이 이런데 저런데 할 것도 없다. 그냥 밀가루 빵 맛이야. 아, 나 방금 자미 화장실 갔다 왔잖아. 자미가 화장실이 5리라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봤는데 200리라짜리랑 100리라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100리라를 줬다.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면서 없대. 다 잔돈이. 그래서 나보고 동전이 있는 것 다 줘보래. 그래갖고 이만큼을 펼쳐서 쭉 보더니 다 해도 3.5리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나보고 내 지갑을 보재. 지갑 안에 진짜 뭐 다른 돈 없냐고. 지갑을 딱 보여줬어. 200리라만 있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니 동전 있지. 3.5하고 나머지 잡것들 다 들고 가고 들어가래 그냥. 그래갖고 고맙다 그랬어. 아니야. 와, 바다다 바다. 시원하다. 어? 저기 뭐. 저 뭐야? 방울이 났네. 나 봐. 사람이 있나? 여기? 방울이 뽀글뽀글 나? 그래? 스쿠버다이비? 몰라. 그러자. 우와, 바닷물이 맑네. 근데 우와. 속도가 빠르다, 가는 속도가. 오리가 꼈겠지. 오리가? 예. 말을 말아 해. 저쪽에서 안 보이는데 차나칼레 대교가 있다. 그래? 뭐 엄청 긴 거? 터키 건설회사하고 합작해가지고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연결했다니까. 몇 킬로야? 몰라. 사주십시오. 십몇 킬로 될 거야. 20킬로 아니야? 어, 뭐 그 정도 될 거야. 내가 무지하게 길어. 아야소피아. 우와, 멋지다. 아, 진짜 멋있다. 아직도 여전히. 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려고 우리 줄 서 있는 거야? 이게 그 이 줄이 그 줄이라고? 우와. 뭐야, 꾸불꾸불 줄 선 거야?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간다. 아니, 우리 오늘 여기 지나가면서 들어가려고 했잖아. 안 되겠는데? 이야. 지금 이 줄, 지금 이 줄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에, 이렇게. 나가자. 우린 안 되겠다. 우리 잘하면 여기 있는 동안 한 번도 못 갈지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야. 우린 겉에서 보고 만족해야겠다. 이 줄은 내가 도저히 입장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잠깐 멈췄나 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해. 맞아.
이 사람이 한 번에 나 계속 들어갈 수 없잖아, 뿌옇고요. 아, 나 여기 오랜만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다음에 들어가고 기회가 오겠지. 올까, 과연? 아,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와. 그럼 아빠, 우린 다시 갈라타다리 건너서 신시가지 쪽으로 가자. 가자. 저희가 오늘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신시가지 쪽이라 일단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데는 일로밖에 못 나가게 돼 있다. 다 막혔어. 그렇네. 다 막아놨네. 우리 가야 되겠다. 나가는 데가 일로밖에 없다. 왜 이래 놨지? 여러분 사람들이 질서 지켜가지고 한 줄로 가는 거네. 내려갈 거야? 돌아갈 거야? 아빠, 아빠, 우리 와서 발 좀 씻고 갈까? 그래. 그래서 발, 잠이. 잠이 해서 발 좀 씻고. 그러려고. 통째로 씻게. 뭐지? 이슬람 사원은 이렇게 늘 밖에도 다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씻고 가면 되게 좋아요. 아, 시원하다. 벌써 시커멓게 탔네. 아, 시원하다. 날이 건조해서 금방 말라, 그치? 이슬람 사원은 늘 모든 자매가 화장실 다 공개야. 공개가 아니라 개방. 무료, 유료, 개방. 손발 씻는 건 무료. 여기는 예니 무스크 자미. 이스탄불은 자미의 도시다. 그래, 여기 10미터 얼만가? 여기 다 똑같아. 유엔 뭐 가느다란 10미터. 여기 다 10리라야. 와, 오늘 비둘기가. 비둘기 밥 팔잖아. 여기서 고등어 케밥 팔지? 어. 왜? 아이고, 고등어 케밥 먹고 싶었어. 아, 진짜? 아, 고등어 케밥 4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래? 지금 아직 점심때는 아닌데 여기 사서 가다가 여기 앉아 먹자, 그럼. 그럴까? 에미넨이 고등어 케밥지. 할링만 옆에 고등어 케밥. 아. 베이어서 굽는데 사람들 많은데. 돌아볼까? 그치? Yes, one, two, 19. 되게 빨리 만든다. 베이에서 고등어를 굽네. 쇼판? 코리아. 코리아. 땡큐. 땡큐. 티슈. 원래 레몬즙이거든? 응? 레몬즙. 응. 약간 뿌려서 먹어야 되는데 조금 뿌려갈까? 만들어. 이거 만드는데 5초가 안 걸렸어. 이거는 이미 만들어놨죠. 고등어? 고등어를 구워놨지. 아, 그러니까 빵걸리 넣고 야채 쎄 넣고. 고등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 새콤해, 새콤해. 아빠, 이쪽에도 바다 너무 멋지다. 저쪽 풍경으로. 여기 풍경이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여기서도 멋지네. 야, 뭐 어디서 봐도 멋지. 야, 여기서도 이렇게 보는 건도 처음인 것 같네. 와. 옛날에 여기 나갔던 것 같은데, 기분에. 거기 봤었나? 여기서 배를 내린 적은 있어. 그래? 근데 여기를 잘 안 보고 그냥 지나갔지. 그냥 지나갔네. 여기 80리라인데? 이런 거 있네.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어, 맞아, 이거. 이거 한번 사볼까? 나는? 니 만들어. 가? 로. 아, 원. 아, 뭐지? 에이트. 에이트? 아, 원. 아, 팍, 팍, 에플리스.
소스를 바르시고 채를 튀르키예 분들이 너무 유쾌하시고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막 인사하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 체질인가 보다. 태국 가면 태국 체질, 이스탄불 오면 이스탄불 체질. 태국 분들은 친절하신데 약간 소극적인 친절함. 여기는 뭐 지나가다 눈만 마주치면 그냥 다 인사하고 카메라 찾아서 막 다니시고 막 이렇게. 뭐지? 고작 음료 하나랑 껌 두 개 사는데도 대화를 참 많이 했어. 재밌다. 저희는 지금 그 신시가지 북서쪽 바닷가를 따라서 신시가지 북동 쪽인데? 아 미안. 신시가지 북동 쪽 바닷가를 따라서 그 돌마바체 궁전으로 가고 있어요. 돌마바체 궁전을 보고 이제 거기 따라서 쭉 올라서 오르타쿄이라고 하는 곳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 오르타쿄이 한국? 응. 거기 예전에 뭔가 아기자기하게. 아, 거기 상점들 많은 거지. 뭐 먹을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상점이 화려해.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 한번 쭉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는 자세가 특이하시네. 잘 주무셔. 기절했네. 기절하셨어? 아이고 잠 깨워서 미안 미안. 안녕 안녕. 가자 가자. 아이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출근했네. 한참 자고 있는 거 괜히 건드렸네. 제가 자는데 뭐요? 이랬어 방금. 무튼 아빠 우리는 저쪽 북동 쪽을 향해 쭉쭉 가봅시다. 그러자. 그러자. 딱지 끊는가 보다. 그냥 봐. 아빠 이건 뭐야? 사우나인데. 뭐야? 말라카? 터미널. 열죠. 이거 찾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여기 돌마바트 동전에 왔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갑시다. 가자. 어?